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도 참 봐야 할 이슈들 많은데요.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국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코로나 확진자는 느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런 이유는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중국 내부에서 그것이 뭐 확산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무마하기 위한 것이 이 방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살짝 완화하면서 이른바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뭐냐면 일단 봉쇄를 해보니까 중국 경제가 좀 일정 수준 이상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방역을 좀 완화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더 좀 역점을 두자 이런 이제 포석이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보시면 지금 미국도 테이퍼링을 해서 긴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양적 완화예요. 다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중국 경제 자체가 더 많은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달러와 또 위안화 사이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중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는 방안 쪽으로 좀 강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방역도 좀 완화했다가 또 봉쇄도 그럼 계속 완화만 할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의 통치 시스템은 지극히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중국은 또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봉쇄를 또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게 방역 완화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실제 지표가 좌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어떤 지표가 나오느냐, 긍정적인 지표가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 부동산 부분도 보면 장기 침체 될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또 중국 금융권의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것도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중국에 우리가 근거 있는 지표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뭐 요즘 백지 시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역 완화한 것만으로 또 우리가 좋다고 봐야 될지 그래서 이건 단순히 방역 완화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실제 지표가 얼마나 좋은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안에서 발표되는 뭐 차이신 종합 PMI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가지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네. 단순히 방역 완화가 되니까 와 호재다 이렇게 작동되지만은 않는다는 우리에게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것에만 의존할 수는 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굉장히 복합적인 이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뭐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어떤 한 연설에서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더 그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토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생각보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고용 지표만 보면 안 된다. 다른 지표는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준도 그런 것이 있을 테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경제학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지금 11월에 이 고용 보고서 발표 내용을 보면은 26만 3천 개나 일자리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숫자 수십만 개가 증가했다는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임금은 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임금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금리 조정을
마무리할 수가 없다. 끝낼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고용 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12월 달에 지금 중순에 FOMC가 예정돼 있죠. 그죠. 한 0.5% 포인트 이제 금리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너무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될까? 이것 자체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건 아니고 빅 스텝 정도에서 좀 조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 1월, 2월, 3월에는 오히려 거의 적은 뭐 0.25% 포인트가 되든지 그 금리 인상 폭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그런 힌트를 줬다라는 것은 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높아졌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12월에는 빅스텝이고 내년부터는 베이비스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빅스텝을 한 번 더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뭐 베이비스텝과 빅스텝 두 가지를 놓고서 저울질하는 정도. 네. 그러면 조정이 되는 셈이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금리 인상 조절과 피봇,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제 속도를 완화하시기도 그동안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었는데 이제 빅 스텝으로 가는 것도 12월을 기점으로 봐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보아도 뭐 앞서 이제 우리 최원 앵커도 이야기했듯이 파월 의장 자신이 인플레이션이 또 여전히 너무 높다는 이런 의견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조절할 의향도 있지만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조차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와 그죠.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당분간은 그래도 파월이든 또 블러드 연준위원은 상당히 강경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12월부터는 좀 낙관적 전망을 가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러한 시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 폭이 지금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 뭐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는 어찌 됐던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12월까지 연말 랠리 뭐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뭐 아주 큰 폭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외인 이 투자가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산타 랠리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하기보다는 그런 좀 상황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은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12월 중순에 있을 FOMC에서 발표도 좀 기준금리 인상을 좀 조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숨고르기 전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외인 투자들, 외국인들 투자자들에게도 전달되는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12월부터 약간의 산타랠리 그리고 1월로 넘어가면서 연초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2, 3월로 넘어가는 과정과 단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특히나 국내 증시 코스피가 박스피 안에서 랠리를 보일 것이다 라는 데 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업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의 방역 완화도 있고요. 네.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뭐 미국에서는 연말이 또 소비 시즌이기도 네. 하고요. 소비주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데 좀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을까 판단을 해보면 사실 뭐 이럴 때 뾰족한 수는 없죠. 그죠. 지금 뭐 사실 이 정시의 호재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정말 찾아내기 힘든 걸 또 억지로 지어짜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좀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쪽이 어디냐. 좀 네. 무게를 비중을 둘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뭐 인터넷이나 헬스케어도 있을 테고 왜 다시 코로나가 확산 재확산되는 또 상황도 지금 연출되고 있는 그쵸, 것이니까. 겨울이니까요. 그렇죠. 그쵸, 네. 또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뭐 원전이나 방산, 또 우주 항공주는 우리가
계속 테마 성격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연초와 연말과 연초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게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도 연말에 선물 사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서로 기뻐하고 기대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기대하죠. 크리스마스 선물. 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소비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도 방역 완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을 생각했을 때는 여행이나 또는 중국 여행 그동안 거의 못했잖아요. 그죠? 일본은 지금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여행이 열린다면 항공 쪽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행 관련 주니까요. 그다음에 화장품.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우리 화장품이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는데 그죠. 딱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중국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생산과 경쟁의 문제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방역 완화가 된다면 네. 된다면은 화장품 부분도 조금 더 개선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 성격이 좀 뚜렷해지면 우리가 그동안 중국 시장으로 또 재진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조금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완전히 이제 뚜렷해진 건 아닙니다만 한안령 한국에 대해서 혐오하고 좀 제한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환호, 이른바 허가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게임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저희가 가장 뭐 서두에서 일단 중국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결국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 여행주, 항공주까지 지금부터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소장님께서도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직 아닌 건가 싶긴 한데 네. 그렇다면 뭐 경제 일정은 어떤 것들 좀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아니 근데 여행은 제가 개인적으로 못 가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일정이 좀 많아서 그렇지 여행 가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언제 생각하시면 뭐냐면 이 우리가 공항 철도에서 캐리어를 든 분들을 많이 볼 때 지금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그 이야기는 여행 항공 쪽이 살아난다. 숙박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어떤 일정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냐면 12월 달은 물론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내일이죠. 미국의 11월 이 ISM 제조업. 이게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잖아요. 그죠? 네.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되는 ISM 명칭이 붙은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조업 이 서비스업 지수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7일에는 중국의 11월 수출업. 이게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로존의 3분기 GDP 확정치인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실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유럽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그렇죠. 이게 내년의 성장률과도 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9일에 드디어 이제 미국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좀 더 기준으로 보지만 과연 인플레이에 대한 이 방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죠. 이 부분 좀 보실 필요가 10일은 12월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게 나와 봐야 산타 랠리에 대한 미국 뉴욕 증시로부터의 이 정도겠죠. 어느 정도 산타 랠리가 작동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오늘 바쁘신데도 여행을 못 가시는데도 이렇게 이데일리 TV에도 출연을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